네, 7번 문제도 같이 가겠습니다. 7번 문제는 도시화와 식품 공급 문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도시에서는 식품을,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논이나 어떤 농지가 많지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도시에서 식사든 식품들은 주변에서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이글 자체는 B에서 A로 가고 A로 갔다가 C로 갔던 글인데 그건 당연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요소들과 소재들이 등장하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배경 지식과 함께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줄에 increasing urbanization. 점점 증가하는 도시화는 특히나 developing world, 계속해서 ing 되는 곳은 개발 도상국이라고 해석되죠. 개발이 도상에 있다라는 것이니까 아직은 개발이 안된 나라. developed가 돼서 ed가 되면 수동이 돼서 완전히 개발이 된 국가, 선진국이 되죠. 특히나 개발 도상 국가에서 점점 증가하는 도시화는 complicated issue of security and expensive food supply. and 병렬로 이어지는 구조로 보면 뒤에 있는 거는 비싼 음식의 구조, 공급. 근데 inexpensive이니까 반대죠. 비싸지 않은 음식, 식량의 공급, 그리고 안전한 공급이라는 이슈를 complicate, 복잡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동네에서, 남양주에서 오는 밥이면 됐는데, 수원에서 쌀을 보내주면 큰 문제가 없었는데, 서울이 점점 커지니까 수원에서 생산하는 쌀로는 부족해지는 거죠. 그럼 저 멀리서 와야 되는데 오면서 썩고, 오면서 많이, 돈도 많이 드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인구는 많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할까가 되는 것이죠. B번을 갑니다. 도시화는 increases the demand for surplus food supply production from the countryside. 전치사구 두 개를 묶어보면 시골에서부터 오는 잉여의 식량 자원들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the pressure on rural areas to produce more. 더 많이 생산하고자 하는 시골 지역의 압박을 증가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노란색과 노란색 두 가지가 and 병렬로 이어지면서 increase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1번, 목적어 2번으로 제공이 됩니다. To avoid high fat food prices in urban unrest.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 맨 앞에 나오면 콤마를 동반하죠. 끝에 보면 콤마가 돼 있네요. 높은 식량 가격을 그리고 도시에서의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 피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정부들은 subsidize food prices, 식량 가격에 보조금을 주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 그거로 밥을 사 먹을 텐데, 이 사람들이 밥을 안사 먹고 마약을 할 수도 있고, 비트코인을 살 수도 있고, 나쁜 게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보조금을 누구한테 주냐면, 보조금을 농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예를 들어서 만 원에 팔아야 되는 쌀값을 5천 원에 파는 거죠. 근데 농부 입장에서 5천 원이 비죠? 그럼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 농부는 계속해서 5천 원에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쌀값이 안정화되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밥 먹는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농부들한테는 계속 보조금이 가는 거고, 세금이 계속 가는 거고, 이런 부분은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쌀값이 오르는 건 싫어하거든요. 자기 월급이 올랐는데 거기에만큼 쌀값이 올랐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쌀은 제일 싸야 되는 것이죠. 보통 어른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집에서 밥 해먹는 게 제일 싸다. 실제 그런 거죠. 돌아옵니다. 이것은 역사에 걸쳐서 항상 진실이어 왔습니다. A로 갑니다. 불행하게도 이 값싼 음식은 lead to the impoverishment of the rural population as well as the environmental degradation입니다. As well as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체크해 보면 병렬 구조가 돼서 뒤에 나와 있는 to 앞에 있는 to가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직역해 보면
시골의 인구들이 impoverishment 이거는 가난으로 이어지게 된다. 왜냐면 어차피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해도 되고요. 내가 진짜 대박을 쳐도 보조금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는 거고 어차피 한계가 있는 구조가 되는 거지.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degradation, upgrade의 반대말이니까 이것들은 환경의 악화라고 해석이 됩니다. 어차피 농사를 짓는데 농약을 주면 싸게 하면 되고 화학비료 써도 되는 거니까 마구마구 쓰는 거죠. 역사적으로 initial response to agricultural development 농업 발전에 대한 초창기의 과정은 반응은 dramatic reduction in rural population 농업 발전을 해서 막 산출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시골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겁니다. 이거는 산업혁명이 시작됐던 영국도 그랬고요. 우리나라도 그랬고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So migration to cities, 특히 도시로 가는 이주를 통해서. 근데 이 과정은 a process that poses huge risk, 사회적인 불안의 가능성을 놓고 있는 것이죠.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 중국은 원래 거주 이전의 자유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돈 벌라고 큰 도시로 비밀리에 갑니다. 그리고 거주 이민의 자유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일단 간 다음에 거기서 숨어 살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난리가 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social unrest인 거죠. C번을 향해서 갑니다. 이런 transition, 이런 변동은 take a center or more in developed country. 동사로 take 다음에 take의 과거죠. 뒤에 나와 있는 단어가 century more, 시간이 나오면 이때 take의 해석을 뭐뭐가 걸리다. 어떤 시간이 소요되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developing world와 달리 developed world니까 여기는 바로 발전된 나라. 즉 선진국에서는 이런 방금 전에 있었던 전환이 100년이나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랬던 반면 developing country 어디였죠?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그런 일이 훨씬 더 빠르게 발생하는 중입니다. 최근에 대절이 명확해졌죠. 농업 생산물에 대한 시장 가격이 더 이상 시골 인구들을 서포트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사만 지어서는 사람들이 돈을 발벌해서 먹고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계속 보조금을 줘야 되는 거죠. 그냥 계속 줍니다. 농업을 하잖아요. 계속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일 많아요.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그런 게밖에 없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젊은 분들이다. 그러면 물론 영농 후계자 이런 것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좀 더 많은 기회를 찾아서 더 이제 큰 도시라든가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 도시로 혹은 그런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accentuated 단어를 잘 보면 accent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accent는 강조라는 단어죠. accentuated는 강조하다. 수동이니까 강조되어지는 것이죠. 새로운 접속사가 나와서 문장을 자릅니다. as rural population 시골 인구들이 see the standard of living of the urban population rising and wish to emulate it. wish하고 see하고 똑같은 과정 and 병렬로 wish하고 see가 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면 시골 인구들이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see the standard of living of the urban population is rising 문장의 목적어는 기준 도시 인구들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rising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고 wisdom emulated 그리고 그것을 따라하고 모방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로 가고 있는 거죠.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농민공이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국은 춘절, 설이 되거나 혹은 가을에 추석 같은 기간이 돼서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막 기차 타고 한달 동안 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원래 그 동네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베이징에서 딴 데를 간다, 뭐 상하이에서 딴 데를 간다. 그 얘기는 이미 멀리서 왔다는 거지. 이 사람들이 계속 증가되면은 농업적으로도 이제 서포트하기가 힘들 것이고 누가 농사 지을 거야. 그다음 두 번째로는 도시 인구가 많아지니까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것이고 이런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7번 문제도 자세하게 좀 설명드렸는데요. 이거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요 글은 내용을 잘 정리해 두시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글이기 때문에 어휘추론으로 잘 준비를 해 두시면 도움이 될 만한 글입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